멋지게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작년 이맘때도 성시경 씨가 저랑 여기서 사진을 찍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이제 가운데 유희열 씨가 있었죠. 예, 그래서 아 그랬네요. 진짜 좀 정중하게 저희가 항의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또 부탁을 들어줘서 네. 예, 서현 씨가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. 정말 다시 한번 KBS 관계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